자, 오늘도 이렇게 재미없는 단어부터 같이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단어는 진짜 이렇게 뭐 계속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명사 이런 것들은, 표현들은 위주로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 한번 봅시다. 어제 보면 medical emergencies에서 이렇게 뭐 의료 상황들 벌어지는 그런 것들 봤었죠. 그럴 때 오시는 분, 그죠? 앰뷸런스 타고 오시는 paramedics 이런 분들도 계셨고, 기타 어떤 뭐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던가, 뭐 이렇게 전기 딱 해가지고 이제 전기 충격이 왔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어요. 의식이 없다던가, unconscious 이런 것도 있었고, injured 이런 거 많이 쓰는, 진짜 많이 쓰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사고 났다 그럼 늘 나오는 거 있잖아요. 부상 몇명막 이럴 때 쓰는 거, 그런 게다 injured입니다. 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 오늘은 그거 이어서 오늘 이제 병원 갔을 때 어떤 것들이 생기나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나오는 것들은 다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표현들입니다. One appointment. 그렇죠. appointment라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appointment는 뭘까요, 그러면? appointment. 예약 잡고 혹은 어떤, 약속? 이런 것도 appointment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appointment는 그래요. 약속이라고 제가 이게 왜 다가오냐면, 제가 약속이라고만 외워가지고 이거랑 헷갈렸던 기억이 있어요. promise. 이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약속하다, 약속 이렇게만 해놓으면 이게 같은 게 아니잖아요. 약속하지? 이럴 때 약속이랑, 나 약속 있어. 이럴 때 약속이랑 우리말은 또 다른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말로는 그냥 같이 쓰죠. 생각도 안 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appointment 하면 그런 식으로 어떤 약속이 있거나 예약을 잡거나 그럽니다. 그러면 이거는 마찬가지로 연결고리는 뭘까요? 나 약속 있어. 그쵸? 이거 하는 거야, 이렇게. 이것까지 같이 가는 게 좋아요. appointment, 약속, 예약. 이렇게만 해놓으면 그렇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쓸 때는 그것만 쓰는 게 아니라 뭐라고 써요? 나 약속이 있다. 혹은 약속을 잡는다. 이런 식의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같이 알아놓으셔야 좋다.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이 단어 그림 단어장 이런 데서 발췌한 것이기 때문에 뒤에 이런 내용이 잘안 나온 경우도 많습니다. 단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나오게 되면 앞으로는 have an appointment가 나올 겁니다. 그럼 약속 잡는다는 얘기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약속 잡는다, catch 이런 거 하면 될까요? 뭘까요? 이런 거 씁니다. make an appointment 이런 게 쓰기도 하고 이런 거 쓰기도 합니다. setup. setup은 그야말로 이제 잘 요런 건 이제 세팅해 놓는 그런 것이기, setup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해 놓고, 그래서 이제 set up an appointment 이렇게 쓰기도 하고, 예. 아니면 make an appointment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 쓰는 말이 뭐냐면 appointment예요. appointment. 그래서 이것을 요렇게 쓰기도 합니다. 어떤 회사에서라면 요런 appointment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I had a business appointment this morning. 그럼 오늘 아침에 뭐 이제 사업상 뭐 이제 약속이 있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자, 이건 어떻게 읽어요? appointment 이렇게 읽습니다. appointment 이렇게 강세는 이렇게 들어가고요. 있으면 have an appointment. 그런 걸 이제 잡고 뭐 이제 약속을 이제 잘 이렇게 준비해서 잡고 하면 set up an appointment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business appointment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럴 때쓸수 있는 것이 그냥 appointment입니다. 그렇죠? 이 단어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예약 잡으면 그 다음에 누구한테 예약 잡아요? 아, 이제 병원 가면 누구 계시잖아요. 요분들이 계시죠? Receptionist. 그렇죠? 자, 이거 철자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철자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receptionist 이렇게 읽습니다. 강세 어떻게 들어가요? receptionist 이렇게 들어가죠. receptionist. 강사가 중간에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런 분들을 뭐라고 하냐면 데스크 직원이라고 불러요. 한영민 어학원도 보시면 저기 앉아 계신 분들 계시죠? 저런 분들 이 리셉션니스트입니다. 전화 이런 거 오면 받아주고. 그런 분들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리셉션니스트라고 합니다. 데스크 직원은 거의 우리말이 되어버렸죠. 그죠? 네, 그래서 리셉션니스트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죠? 자, 강사 잘 보시고요. 병원에 가면 요분들도 계시지만 요분들 많이 계시죠. 3. patient. 자, patient. 철자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patient. 이러면 이제 환자입니다. 환자. 이것도 많이 아는 단어인데, 철자 정도 한번 봐주시고 이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읽어요? patient 이렇게 읽습니다.
deceptionist, patient. 이렇게 해서 항상 강세 신경 쓰시고 예민하게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철자도 잘 보셔야 되고. 4. examination table. 자, table인데 이런 거예요. examination table. 어떤 테이블인가요? 그 진찰 때예요. 그래서 examination 뒤에 보면 examine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그런 것들은 잘 살펴보고 검사하고 조사 이런 것들이 다 examination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이걸 이제 시험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통 많이 쓰죠. Final exam 이렇게 midterm exam 중간고사 final exam 뭐지 마지막 기말고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시험이라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시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 사람이 이런 걸 공부를 잘했나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그죠? 이번 학기 동안 어떻게 좀 수행 정도가 좋은가 이런 걸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환자가 아파서 갔어요. 그럼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가 이런 것이죠. 그런 게 examination table 이런 겁니다. examination table. 그래서 진찰 때 얘기하는 거예요. 진찰 때. 자, 봅시다. 다음 거. 여기 누우면 되게 무섭습니다. 되게 무서워요. 5. stethoscope. 자, 이거는 병원에서 쓰는 기구입니다. 뭘까요? stethoscope라고 합니다. stethoscope. 이걸 뭐 하냐면, 자, 한번 이렇게 봅시다 하면서 의사선생님들이, 이런 거가 stethoscope예요. stethoscope. 옛날 영화 보면 이런 거 끼고 이제 금고 털죠. 옛날 영화. 그렇죠? 요즘엔 그런 게 되지도 않죠. 근데 stethoscope 하면 청진기예요. 그래서 어떤 이런 식으로 이제 단어들 보면 무슨 scope, 무슨 scope 그럼 어떤 기구를 얘기할 때 이렇게 쓴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예전에 한번 나왔었는데 microscope. 그렇죠? 마이크로가 작은 걸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미경이고 텔레스코프 하면 멀리 있는 걸 보는 것이기 때문에 망원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텔레스코프도 있고 마이크로스코프도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스테토스코프 이렇게 이렇게 스테토스코프 이렇게. 전 어렸을 때 의사 선생님이 이걸 여기 대면 무서웠어요. 차가운 게 와서 탁 닫고 그러면 되게 좀 무서웠던 느낌이 나. 그래서 되게 긴장되는 느낌 있죠. 의사 선생님 나를 이렇게 짚어보더니 착 들어보는 거 이렇게. 그래서 무슨 소리가 나길래 이럴까. 근데 내가 이 소리를 들어볼 수 없잖아요. 항상 궁금했는데 심장 박동 소리가 크게 난대요. 의료계 종사하신 분의 말을 들으면 전 이거 꼭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들어보기 힘들 것 같아. 의대를 가야 되나? 어떻게 하지? 자, 스테테스코프 이런 식으로 스코프라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스테테스코프. 네. 6. thermometer.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슨 meter 그러면 이것도 무슨 기계입니다. 근데 thermometer 이렇게 나왔어요. thermo 이렇게 들어가면 이것이 온도라는 얘기입니다. 온도. 그래서 thermometer라면 온도계예요. 체온계 이런 거. 그렇죠? 예전엔 이런 걸 어떻게 했냐면 입에 물고 있거나 여기다 겨드랑이에 끼고 있거나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그래서 자 이거 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옷 속에 또 차가운 게 또 들어와. 아 무서워 또 그래가지고 이러고 있어. 한참 이러고 있어. 팔도 못 움직이고 이러고 있어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간호사 분이 오셔가지고 딱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온도 재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어떻게 하나요? 띡 그러죠 그냥 귀에다가 띡 이렇게 많이 편해졌어요. 예전에 막 그래서 영화 보면 이제 엄마가 물고 있어 그래서 입에 애들이 물고 있는 것도 나오고 근데 끼고 있어 그런 것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있었죠. 언제적 얘기냐? 자 thermometer입니다. thermometer 이제 궁금해진 거예요. 이게 집에 이게 체온계가 있었거든요. 근데 보면 100도씩 밖에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사실 100도씩 이하 올라갈 필요가 없지. 그래서 이거를 100도 이하가 이상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라이터로 불을 붙여봤어요. 체온계에다가. 터지더라고. 퍽 하더니 터졌어요. 체온계가. 유리파편이 사방으로 날라고. 어떻게 됐을까요? 어머니한테 많이 맞았죠. 그 속에 그 체온계 속에 들어가는 게 수은인가 아무튼 뭐가 들어가는 거 액체가 있는데 바닥에 떨어졌는데 잘 안 젖히더라고 이렇게.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많이 맞았어요. 기억이 나는 거 보면 많이 맞은 것 같아요. 어렸을 텐데. 어쨌거나 교훈은 얻었습니다. 덜머미라 이런 거 가열하면 안 된다. 물론 음식용은 괜찮죠. 조리용. 조리용은 괜찮죠. 근데 이거 아무거나 이렇게 집에 온도계에 있는 거 가열하면 안 됩니다. 많이 아팠나 봐요. 7. syringe. syringe는 이거 아픈 겁니다. 이것도. 뭘까요? syringe 하면 주사기.
syringe. 그럼 주사기입니다. 예, 네, 주사기. 이렇게 보고요. 이런 거 아마 이제 간호 전문 하시는 분들이 들었으면 어느 정도 다 아셨을 겁니다. 예전에 수업 듣는 분 중에서 간호사 분이 계셨는데 뭐 용어 다 아시더라고요. 병원 관련 용어 다 아시더라고요. 특수 용어도 그렇고. 특수성을 보였었는데. 뭐 그렇죠. 자, syringe 그러면 주사기예요. A. Check blood pressure. 자,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죠. 자, 아이고, 이렇게. Check blood pressure 이랍니다. 근데 중간에 뭔가 들어갔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Check his blood pressure. 뭐 이런 식의 모양이에요. 자, blood pressure 예전에 언제 한번 나왔었죠? 질환할 때 한번 나왔었죠. 그렇죠. High blood pressure 하면 고혈압이었죠. 그러니까 blood pressure는 그야말로 혈압이에요. 그래서 혈압을 잰다. 그래서 check his blood pressure 이런 식으로 가면 그 사람이 혈압을 확인해 본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게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살짝 이렇게 공백이 들어가는 것은 지난번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머리 감는다고 할 때도. 그렇죠? Wash her hair 이렇게 되는 거 중간에 공백 들어갔었죠? 이제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check blood pressure 이렇게 되면 이제 혈압을 잰다. B. Take temperature. 자, temperature 그러면 온도 이런 것도 temperature죠. 근데 모두 temperature죠? 체온도 temperature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나왔어요? Take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The nurse took my temperature. 그렇게 되면 내 체온을 가져갔다. 무슨 얘기세요? 체온을 재갔다는 얘기예요. 체온을 재서 가져간 거예요. 이런 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럴 때 take 누구 temperature 이런 얘기입니다. Take 누구 temperature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 체온 잰다고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온도라고 할 때도 temperature라고 하죠. 이거 재는 기계가 뭐였죠? Thermometer. 방금 나왔는데 까먹었죠. 그렇죠? 원래 인간의 머리라는 것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눈이 지금 퀭해가지고 집중을 안 하고 있길래 물어본 겁니다. 이거 나올 때마다 잘 보셔야죠. C. Listen to heart. Yeah, listen to my heartbeat. 그거 생각나네. 그렇죠? Listen to 누구? Heart예요. 그럼 아까 이거 재는 거 있었죠? 이거 기계 이름 뭐였어요? Stethoscope죠. 그렇지. 예, 항상 그런 거예요. 이 자리는 늘 편한 자리거든요. 이 자리는요. 늘 예, 긴장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긴장도가 올라가면 기억도 잘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초긴장 상태에서의 기억이 머릿속에 확 박히는 것이 각인 효과라고 해서 머릿속에 확 남죠. 그렇죠? 뭐 많은 발표하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 바지가 터졌다던가 이런 건 절대 잊지 못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거. 여기가 좀 그런 자리거든요. 잘 안 잊어버려요. 이 자리가. 여기서 수업하면 참 좋습니다. 자, 이런 게 스테토스코프죠. 그래서 listen to heart. 그러면 이제 이거 심장 소리를 들어본다. 자, 이거 이제 재본다. 뭐 이런 겁니다. 자, 다음 거 이제 이거 나오죠. Examine eyes. 자, examine 이러면서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누구누구? Eyes. 이렇게 됩니다. 그럼 examination. 이거랑 비슷하죠. Examine 동작이 동작. 누구 눈을 검사해 본다. 눈을 살펴본다. 이런 겁니다. Examine 누구 eyes 이렇게 되면 돼요. 이건 표현입니다. 자, 요 다음에도 examine 하는 게 나오죠. E. Examine throat. 자, examine 누구 eyes였고 이번엔 examine 누구 throat예요. Throat 언제 한번 나왔었죠? 예전 한번 나왔었는데 throat. Throat lozenges에서 목 풀어주는 거. 목캔디 그런 사탕 있었잖아요. 그때 throat가 여기 인후란 말이에요. 인후. 이거 할 때. E, B, B, E, B, 인후. 귀 이자잖아요. 코 비자 쓰고. 이 정도는 저도 한 문자를 몰라요. 자, 인후입니다. 인후. 그래서 여기 목구멍, 여기 속이. 그래서 우리 뭐예요, 병원 가면. 자, 아 하세요 하면서 그 막대기 같은 거에다 넣잖아요. 이렇게 아 하는 거. 난 그것도 참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비유가 되게 어렸을 때 약해가지고 그런 거 넣으면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참아 이러면서 이렇게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근데 병원에 가면 좋은 기억이 없냐. 자, 그래서 throat고요. Examine throat 하면 이제 목구멍 여기 속을 살펴보는 겁니다. 병원 가면 다 하는 거죠. F. Draw blood. 자, draw 하게 되면 아까 blood 하면 피였잖아요. draw는 뭘까요? draw. draw는 이런 동작이 draw예요. draw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런 동작으로 해서 뭔가 그림을 그릴 때 drawing이라고 하죠. pencil drawing. 그럼 연필로 그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당겨내는 게 뭐예요? 서랍이죠. 서랍. drawer. 그래서 draw 하게 되면 내 피를 전 이렇게 연상했거든요. 아, 내 피를 이렇게 뽑아간다. 체열이에요, 체열. 체열에 간다. 피 뽑기. 아, 이거 되게 무섭죠? 되게 무서워. 그런 거. 여기다 이렇게 꽂고 나서 이렇게 주사기를 쫙 뽑아가잖아. 피 검사할 때. 난 그게 그렇게 아깝더라고요. 근데 이제 알고 나니까 아까운 게 아니죠. 원래 사람 몸에서 피가 그만큼 없어진대요. 시간이 지나면 피가 이제 없어져서 몸 밖으로 배출된대요. 같은 피가 계속 돌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기 때부터 피가 지금까지 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원래 피가 주기적으로 피가 없어지기 때문에 헌혈하고 하는 것은 뭐 좋은 거랍니다. 어차피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제가 헌혈 한번 맞들렸을 때 맨날 혈장 헌혈하고 막 그랬어요. 그 노란 거 나오는 거. 그거 하면 헌혈증 막 이렇게 나오면서 모두 죽고 막 그랬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고등학교 때 막 이런 거 이제 모았다고 막 이렇게 부채처럼 막 이렇게 가져다니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기부했죠. 제가 쓸 일은 없었어요. 자, 어쨌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병원에서 나오는 그런 겁니다. 자, 체열하는 거 뭐였죠? 이제 까먹었겠지. draw blood고요. 이거 재보는 거 뭐였죠? listen to. listen to heart 하는 거였고, 기계는 thermometer로 심장이 되진 않죠. stethoscope 이거고요. 그렇죠? thermometer 하면서 thermal 하면서 geothermal energy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지열을 발전, 지열. geo 하면 이제 땅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열 하면서 geothermal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thermal를 재는 게 thermometer예요. speed를 재는 게 speedometer입니다. 속도계. 이런 식으로 이제 단어 보다 보면 그런 것들이 다가와요. 예를 들어 여기서도 보면 이런 개 있었잖아요. 이런 개를 봤을 때 속도계 이렇게 다가오죠. 물론 이제 이런 게 떠오를 수도 있죠. 이런 건 이제 전혀 다른 거죠. 이제 한자의 어려움인데 자, 기 했을 때 무슨 기 했을 때 보면 어떤 기기를 떠올리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단어를 많이 보다 보면 이런 게 또 쌓인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좀 더 이제 표현이 될 수도 있다. 자, 어쨌든 오늘 나온 건 이제 병원 관련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예약 받아주시는 분들 누구세요? 데스크 계신 분들. Receptionist죠. 그렇죠? Appointment, Receptionist, Patient 하면서 이런 단어들 이제 눕는 거, Examination Table 살펴보는 거, Examine Eyes, Examine Throat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보면서 병원 갔을 때 이런 것들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일부러 병원을 한번 가는 거야 이제. 가가지고 이런 거 했다고 주말거리 한번 하는 겁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내일은 우리 단어 아직 단어 나가야죠? 네, 내일 단어 나가고 목요일날 뚝지 시험이기 때문에 목요일은 넘어갑니다. 자, 내일 나올 단어들도 병원 관련 단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내일 것도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자, 본문 봅시다.